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 이름은 이현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오늘 가져온 뉴스는 바로 겨울에도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이야기예요. 해녀가요, 삼관왕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대주해녀 세계 중요 어업 유산이란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해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물소중이, 태왁, 아까 우리 상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던데. 네, 까꾸리, 해녀의 역사, 그리고 해녀는 여자만 알까? 해남. 해남도 있는데 해녀를 해녀라고 불렀을까? 우리나라만 해녀가 있을까? 부산에도 있을까?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물소중이라는 속적삼 이런 것만 아주 가벼운 것만 입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무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소중이가 엄청 저고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수건 쓰고 들어가니까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한 10분도 못 있는데요. 아까 저 추운 겨울바다에 그래서 불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쬐고 다시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해녀계에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얇은 옷에서 두터운 고무옷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쉬는 것도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들어가니까 바닷속에서 안 나오는 일은 된 거예요. 들어갈 때 해녀가 잠깐 바다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될까요? 숨 쉬려면 뭔가 이렇게 튜브처럼 기대야 되지 않을까? 태왁이라고 하잖아요. 해녀는 제주도의 3대 항일운동에 속할 만큼, 그리고 해녀는 아까 선생님이 왕관을 두 개 쓰고 있다고 했죠. 그 왕관을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준 거고요.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으로 등록되어져 있어요. 보호해야 될 걸로. 해녀의 가치,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해녀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주해녀가 왕관을 쓴 게 아니고요. 제주해녀 사이에서 있는 공동체 문화가 왕관을 쓴 거예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 불턱, 애기바당, 할망바당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아주 가벼운 지식, 해녀 물질 장비 도구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태왁이라는 겁니다. 잠깐 올라가서요. 옛날에는 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요. 이 동글거 있죠. 해녀가 물에서 이동하거나 쉬고요. 잠깐 이렇게 지탱하는 데 씁니다. 몸을 잠깐 지탱할 때 호 이렇게 내쉬면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하고. 옛날엔 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들거든요. 이것만 태왁이고요. 얘 이름은 망살입니다. 해녀는 물질을 할 때 이런 거를 챙겨서 떠나는데요. 해녀는 한 이 정도의 해녀의 역사로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사실입니다. 제주 해녀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언제일까? 1629년에 유배를 왔던 이건이라는 사람이 제주 풍토기에 이렇게 적었대요. 뭐라고 썼냐면 이상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더라. 근데 제주 사람이 그 사람들을 좀녀라고 부르더라 라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해녀가 있었다는 증거는 1702년에 찾을 수 있습니다. 탐나술력도라는 그림책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떡하니 탐나술력도에 해녀가 태왁을 들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림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도 해녀가 분명히 이 어업의 형태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했대요. 임금님도 전복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네, 좋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전복이, 소라가 되게 신선하고 많이 있고 그리고 크고 잡힌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진상할 전복을 채취하는 직업 남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을 포작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제주도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야, 해녀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협동 작업을 해서 임금님한테 진상할 전복을 따라고 한 거죠. 도와줘 해녀가. 그런데 포작들이 자꾸 배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자꾸 가버리고 해녀가 주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18세기 이후에 그로부터 200년이 뒤인 18세기 이후에는 아예 포작은 전복 따는 데 손을 떼고요. 해녀가 임금님 진상하는 전복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132호로 등재되어져 있고요. 심사를 받고 있는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가 아직 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해녀, 제주해녀, 그리고 물질 장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던 걸 그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물질을 하게 되었고 배고픔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수영을 잘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제주도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왜 육지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복을 욕심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숨을 참았다가 나 이번엔 안 죽었구나. 다행히 이번엔 살고 내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구나 하고 내쉬는 숨을 숨비소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혹시 사고가 나지 않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절대. 연승문화 특히 딸 엄마가 하다가 딸이 해녀가 되고 시어머니 하다가 며느리가 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놀라워했고요. 불턱에서 회의를 거쳐서 학교 마당이 만들어지고 항일운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찬성입니까? 우리의 제주해녀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제주해녀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제주도에 해녀박물관도 있습니다. 자, 해녀 항일운동인데요. 해녀는 항일운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주의 항일운동은 세계는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퀴즈로 보면 3, 120, 17130, 1932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는 곳의 주소 집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절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는 퀴즈였습니다. 바다에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하면 뭐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바다 사막화도 있고요. 해양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요. 해루질 갈등이라는 단어, 해루질이라는 단어도 들어봤나요? 그리고 해녀 숫자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해녀를 보존해야 되는데 거의 고령화해서 해녀의 숫자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바다 사막화도 2년 새에 엄청 아예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사막화가 되면 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조류가 자랄 수 없고 그 해조류를 먹는 전복하고 소라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복하고 소라를 먹고 자라는 물고기도 자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주워도 주워도. 강희만 사진 기자님이 주워도 주워도. 주워도 주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플로깅, 비치코밍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주워도 주워도 해양 쓰레기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폐해녀복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해녀복이 이거 입었던 해녀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로봇을 만들 거니까 잘라서 드릴게요. 꿰매서 입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그러신대요. 옷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못 입으니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 문제가 또 제주도에 생긴 거예요.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되게 많은 재활용 활동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정크 아트라고 해서 예술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제주바다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